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애들이 돈 낭비가 심한 것 같았어요. 군것질도 하고 유용한 카드도 많이 사고 이래가지고 돈 귀한 걸좀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았거든요. 냉이, 꼬들빼기, 민들레 이런 걸 아마 내년 봄에는 우리 학교 둘레에 민들레가 안필 거예요. 애들이 싹싹 불텄어요. 그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아주 얼마나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싸요 싸요 하면서 파는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이게 돈 귀한 건줄 여전히 몰라요. 이 겨울에도 냉이가 나나 봐요. 여기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이제 맛있죠. 가을 냉이가. 그러셨구나. 저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괜히 그 크리스마스 그 느낌의 그 캐롤이나 막 그런 분위기가 나면, 제가 예전에 별명이 사실 두콩이었거든요. 이게 두근두근 콩닥이었는데 하도 설레발을 많이 쳐가지고 지어준 별명이었는데, 진짜로 계속 두근두근해요. 크리스마스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여자분들의 마음은 저렇군요. 네, 저는 아주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양양에 집을 샀어요, 제가. 아, 와, 네. 부자신가 봐요. 부자는 아니고 은행이 샀죠. 은행이 집을 샀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하이타니 겐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제 드디어 시골에 가서 자급자족인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겠다는 부푼 꿈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는 단계에서, 자급은 안 되고 자족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너무 크고 시골 생활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을 손에서 안 놓고 살게 되겠군요. 네. 이게 고생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네. 저희 3교시 팟캐스트를 듣고, 지난 팟캐스트를 듣고,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후기가 있더라고요. 이랑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좋은 후기들이 올라오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예비교사분이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포라고 하는 분이 올리셨습니다. 예비교사 청취자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져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던 차에 좋은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네요. 3교시는 언제 올라오나요? 지난번에 올려주신 건가 봐요. 빨리 듣고 싶어요.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3교시 듣고 계시겠네요. 이미 듣고 네. 기다리고 계시겠는데요. 저희가 또 2주 만에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럼. 맞다. 그 야포 선생님? 예비교사 선생님께 네.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주소 선물이 어떻게 받죠? 있죠. 저희 주소, 그때 메일로 주소를 남겨주시면, 야포님의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랑쌤? 주소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네, 주소 꼭 보내주세요. 첫째, 셋째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학교 종이 땡땡땡. 첫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당은 교실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교실 이야기는 탁쌤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분 평택 서정리 초등학교의 김구민 선생님 글인데요. 초임 교사인가 봐요. 2010년도 글인데, 선생님이 부끄러운 얘기에 좀 감추고 싶은 얘기인데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성장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아이들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처럼. 예, 계속 아주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우리 반 일용이의 책에 있는 네. 예, 뒤쪽에 있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엄청 훌륭한 선생님이 되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제 오늘 달라질 것 같아요. 제목,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나는 현숙이가 밉다. 가엽거나 안쓰러울 때
귀여울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숙이를 좋아해야 할 이유보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많이 댈 수 있다. 선생이 학생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숙이를 보면 화부터 난다. 한창 미울 때는 내게 안기는 그 애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뻣뻣하게 차렷 자세로 서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일부러 그의 손을 더 잡아보고 그 애에게 편지도 써보고 남겨놓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이가 좋아질라 하면 언제나 무슨 일인가 터져서 나는 현숙이에게 소리치고 만다. 어쩌다가 나는 현숙이를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걸까? 임길택 선생님이 쓴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를 읽고 우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우는 것들을 사랑하고픈 마음으로 뒤늦게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우는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그 까닭이 궁금하고 감싸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잊지 않고 하루에 서너 번은 꼭꼭 우는 현숙이가 왜 우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현숙이가 날마다 내게 달려와 우리 반 누구누구를 일러바친 뒤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하자며 내가 밥 다 먹기를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면 속이 답답해서 체할 것 같기도 하다. 아이들 보내고 축 늘어져 있을 때 현숙이가 교실 문을 드르륵 열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그래, 나는 현숙이를 미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현숙이가 나에게 편지 세 장을 건네주었다. 김구민 선생님께. 선생님, 수학 시간에 저한테 화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현숙, 너 똑바로 해. 너 버릇없게 행동하지 마. 이런 말이요. 그러면 애들은 절 쳐다봐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현숙이에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오모둠 좀 시켜주세요. 홍규, 영창이, 저. 저희들이 손들면 6모듬, 7모듬, 4, 3모듬, 2, 1모듬만 시켜줘서 기분 나빠요. 저희 모듬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만 오면 저에게 화를 내세요. 전 너무 슬퍼요. 수학 선생님만 오면 성격이 변하세요. 선생님, 저에게도 선생님께 관심 받고 싶어요. 단지 수학 시간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머리에 뿔이 달린 내 모습이 그려져 있고 내가 자주 하는 말인 이현숙 너 똑바로 앉아. 너 버릇없게 행동하지 마. 알았어? 이런 게 말풍선 안에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뒤통수를 탁 치는 편지 세 장을 받아들고 나는 그만 주저앉았다. 처음 편지를 읽고는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부끄러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다. 현숙이가 내 마음을 눈치챘구나. 내가 저를 미워한 걸 알아버렸구나. 너무 미안해서 바로 현숙이를 불렀다. 그리고 꼭 안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힘들었을 아이 마음을 우선 달래주고 싶어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현숙아, 나 네 미워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수학 시간에 니를 더 야단친 건 절대 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수학 선생님한테 네가 함부로 대하니까, 자세가 나쁘니까, 그것 때문에 수학 선생님한테 혼날 바에 그냥 차라리 나한테 혼나라고 더 엄하게 군 거다. 내 얼굴 좀 봐봐. 내가 네 정말로 미워하는 것 같나? 고개를 저으며 나를 껴안는 현숙이를 보며 부끄럽고 미안했다. 속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널 미워했던 건 맞아. 네가 다른 선생님 앞에서 버릇없게 구는 것이 내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신규지만 아이들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다를 뽐내기 위해 너에게 더 엄하게 군 거야. 네 말대로 수학 시간만 되면 변했던 거 맞아. 그리고 나 너 미워한 적 많아. 너를 가슴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가 왜 우는지가 궁금해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해. 이렇게 가슴으로만 솔직한 내 마음을 풀었을 뿐이다. 그리고 현숙이를 더 꼭 껴안았다. 의자에 앉으란 뒤 마주보니 곳에 현숙이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나를 보는 현숙이 손을 꽉 잡았다. 현숙아, 근데 이따 애가 내도 가슴 아프대. 네가 자꾸 공부 시간에 엎드리기만 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질문 있는 사람 있냐고 할 때다. 모른다고 대답하면 나도 상처받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는 일에도 맨날 울고 짜증내면 애도 상처받는데. 네가 맨날 동무들 이루고 나쁜 점만 이야기하면 나도 가슴이 답답하다. 내도 여기가 아프다. 나도 현숙이 좋은데. 솔직히 네가 자꾸 그럴 때마다 나 가끔 네가 미워질라 한다. 나는 현숙이 좋아하고 싶다. 그리고 내 니한테 관심 많다. 관심 없으면 야단도 안 치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나도 가슴을 두드리며 현숙이가 편지를 썼듯이 현숙이에게 토로 아닌 토로를 했다.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어쩐 건지 현숙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야, 현수가. 오늘 네 수업 태도도 좋고 열심히 하면 오늘 점심 때내 배드민턴 치러 운동장에 나갈게. 어떤 너? 진짜요? 좋아요, 선생님. 다시 밝아진 얼굴로 돌아서는 현숙이를 보며 나는 진짜로 부끄러웠다. 내가 뭘 가르쳐 보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저 아이한테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거짓된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아이 앞에 서 있는 일도 참 부끄럽다. 조금 더 노력해야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리고 그날 공부 시간, 현숙이는 여전히 엎드리거나 손톱을 뜯다가 나에게 혼이 났고, 나는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불러서 점심시간 때 배드민턴을 치러 나갈 수 없었다. 급하게 우리 반 아이 편에 현수가 정말 미안해. 교감 선생님께서 갑자기 할 일을 주셔서 지금 운동장에 못 나가 있어. 배드민턴 치자는 약속 못 지킨 거 정말 미안해. 다음에 다시 날 잡자. 이렇게 쓴 편지 쪽지를 현숙이에게 보냈다. 그리고 얼마 뒤반 아이 가운데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현숙이 또 울어요. 운동장에서부터 울며 들어와요. 어? 또 울어. 현수가 들어와봐. 왜 우노? 맞았나?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운동장에 안 나와서 쪽지에 못 나온다고 적혀 있어서. 현숙이를 앞에 앉히고 숨을 크게 들이쉰다. 그리고 임길택 선생님 글을 떠올렸다. 나는 누가 울때왜 우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울땐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를 울게 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이 세상엔 없을 거라 여깁니다.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아, 나는 정말로 우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선생이 되어 우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금세 나는 현숙이가 밉다. 공부 시간에 아무렇게나 행동해 놓고 내가 그 쪽지를 보냈다고 날 탓하며 저렇게 서럽게 우는 현숙이가 밉다.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한 마음과 미운 마음이 뒤섞인 채 현숙이 손을 잡는다. 그리고 들썩거리는 어깨를 안고 토닥인다. 가슴이 짠하면서도 여전히 미운 이 마음. 나는 언제쯤 진심으로 우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둘째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당에서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17년 동안 교사로 살며 아이들과 함께 지냈죠. 교사 시절 아이들과 그림 그리고 시 쓰고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과연 아이들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타니 선생님, 그 삶에서는 아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삶의 중대한 변화가 왔다고 할수 있어요.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작가가 되어서도 그 아이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썼고 아이들 만난 일을 계속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쓰셨던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 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상냥함이라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냥함이나 뭐 생명의 상냥함, 또 아이들하고 만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작품의 줄거리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쓴 시가 동화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계속
상냥함이라는 그 글자를 만나면서 도대체 상냥함이 뭘까? 상냥함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이라 혹시 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냥함이 뭘까요? 그 상냥함이란 말, 그 낱말이 우리와는 좀 다르게 선생님이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상냥함은 그뭐 사근사근 부드러운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선생님은 지금 그것과 좀 반대되는 어떤 꺾여 시드는 것에 반대, 또 어떤 의존이라든가 길러지는 것에 대한 반대. 아, 여러 가지네요. 그러니까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서 피어나서 어떤 웃음 짓는 해바라기. 복잡해. 아, 이게 이러지 지금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되게 감동적이긴 하네요. 전 제가 느끼는 상냥함은 약간 일본적인 속성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냥하고 하다고 하면 저는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상냥하지? 예. 그래서 마냥 이렇게 상냥한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맛이 없어도 막 오이시 막 이러는 그런 상냥함을 예, 느끼는 약간 거.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상냥함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그렇죠. 왜 남한어선은 하고 마는 말들 중에 비슷한 말이 있다면 뭐 친절함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도 있을 텐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생님은 뭔가 센 어떤 사상인데요. 네. 전체를 뚫고 가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문학 작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철학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냥함이란 단어가 너무 가볍지 않은지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상냥함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사실은 계속 갸웃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냥함이 뭔지 오늘 이야기 손님인 조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상냥함이 아, 잠깐만요. 네. 이게 끝이 안 났어요, 아이고.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간 제가 보는 이런 걸로는 그 박성진이 보면 지금 그 상상은 해도 칼한 자루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속에. 저런 이런 분도 상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상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상냥합니다. 아니, 제가 상냥하지가 않다는데. 아, 이게 또, 아이타니 보는 사람, 선생님은 네. 그런데 아이타니 선생님도 어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생활의 구체에서 이런 상냥함, 이런 상냥함을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볼때 박성진 선생님도 혹시 그 생활 속에서 생활 현실의 구체성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정말 어렵네요. 직접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어떤 상냥함이 있는지 저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놓고 네. 상냥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대표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아, 하시고요. 오셨네요. 네. 네. 상냥함이 뭔가요? 상냥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냥함이요. 이게 일본어로는 야사시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사시, 이거는 형용사고 야사시사가 명사형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따뜻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혹은 친절함. 근데 우리는 사실은 상냥함이라는 단어를 쓸때 기교가 상당히 있다. 이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야사시사가. 그래서 친절함도 아니고 또 따뜻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루뭉실하고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 작품에서도 되게 따뜻함이 많이 나오고 그 권정생 선생님 작품에서 보이는 그 등장인물들의 마음, 삶 이런 데서도 저는 그 상냥함이 보이거든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상냥함을 사전적 단어로 제가 정의하기엔 좀, 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여러분, 결국
대표님도 모르시는 걸로 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헤매는 게 맞구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상냥함이 뭘지, 왜냐면 작품에 너무 이 상냥함이 많이 반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냥함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면 하이타니 선생님의 삶과 문학과 아이들 만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좀 풀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뭐 어떻게 정의를 잘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어떤 느낌으로 상냥함을 이야기하셨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감히 선생님을 증거를. 대신할 수 없지만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1학년 아이의 시에 스카타 겐지라는 아이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가 참 좋아요. 나는 개를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개랑 놀아 주었습니다. 나는 외톨이. 개가 왔어요. 아, 내 개가 왔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개도 나랑 놀았어요. 내 개가 와서 다행이에요. 개랑 나랑 집에서 놀았습니다. 개랑 나랑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개랑 나랑 추워서 난로를 켰습니다. 개랑 나랑 같이 난로 곁에 있었습니다. 되게 어설픈 글이지요. 그렇지만 이 스카타 겐지라는 아이가 이 개를 바라보는 어떤 한 생명을 향한 그 따뜻함은 좀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로서 기술이나 표현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시가 있어요. 역시 1학년 아이인데 요시카와 가요코라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내반 아이의 시죠.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시도 있고요. 역시 1학년 아이인데 개라는 시예요.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는 무서운 눈을 하지 않아. 딱 이 말이에요. 개 눈을 보면 무서운 눈을 하지 않아. 이 표현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시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의 마음은 좀 그런 거 아닐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이타니 선생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보면요. 어린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려 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뭔지 어린이 나름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자신 위에 다른 생명에 다가서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어떤 일에 대해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자기에게 묻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알아가면서 어떤 배려나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상냥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역시 요시하라 키요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신기하게도 꿈에서 산불이 난 걸 이렇게 꿈을 꾸었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불이 났대요.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온통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되게 긴 시를 썼는데 그중에 뭐 다 읽기는 좀 힘드니까 그중에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쩍 눈을 뜨니 방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다. 연기가 많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치고 있었다. 나는 몸이 쉬지 않고 떨렸다. 두근거려 몸까지 불이 난 것 같다. 내 옷도 보물도 다 타고 있다. 눈물이 계속 흘러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잠이 안 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지? 집도 돈도 다 타버렸다. 어디서 잘까? 이제 곧 설날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울고 있다. 나도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빠는 다시 힘내서 일할 테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도 울고 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뭐 시의 일부지만은 그 아이가 자신이 맞닥뜨린 불행을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귀요미가 이제 7살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때를 쓰고 철없이 굴라이지만은 오로지 부모님과 자기의 집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내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근데 그 온 마음을 쏟아내고 감정을 쏟아내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그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한없이 따뜻한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이타니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상냥함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귀요미는 집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가고 하니까 10세 아이가 됐어요. 10세 아이요? 예, 10세 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에 10세를 자기가 갖고 다니는 아이를 10세 아이라고 옛날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타니 선생님 동문의 반 아이였는데요. 가시마 가주오라는 선생님의 반 아이였어요. 그래서 가시마 선생님이 아동센터에 이제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 소장님이 이제 정원이 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과도 내고 사정사정하고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이제 부탁을 해서, 다닐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장님은 그러는 거예요. 귀요미는 준회원이기 때문에 밥은 줄 수가 없다고. 밥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규칙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또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하고. 근데 간식을 못 받아서 쓸쓸해하는 이 아이에게 간식을 나누어 준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곁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둘레의 아이들이었고.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어른의 마음과 한 개라도 나누어 먹으려는 아이의 마음의 차이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서 상냥함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귀요미가 나중에 이런 시를 썼어요.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목이 다녀왔습니다예요. 엄마가 일하러 가서 학교에서 돌아와 다녀왔습니다라고 해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으니까 대답을 해준다. 이런 시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는 엄마가 어서 와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말을 건네주는데, 지금 엄마가 없잖아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엄마가 어서 와 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어른들은 쉽지 않은 어린이들에게서 느끼는 마음의 힘, 거대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별로 이렇게 수긍이 크게 안 되는 걸 봐서는 뭔가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들어서 그러면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이타니 선생님이 가르친 반 아이 중에서 5학년 오카모토 료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카모토 료코는 사실은 나중에 급성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료코가 하이타니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400엔을 찾아달라고. 왜냐면 그때 무슨 여행을 간다고 돈을 조금씩 모았던가 봐요, 반 아이들이. 그래서 1700엔 정도가 모여 있었대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규칙상 그러면 안 됐지만은 료코의 사정을 듣고 선생님이 이제 돈을 내주었대요. 료코가 어떤 사정이었었는지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두 편의 시가 있어요. 그 오카모토 료코가 쓴 그 이 시를 혹시 이령 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 선생님의 구두하고. 네. 나의 고민하고 두 편의 시입니다. 그럴까요? 읽겠습니다. 선생님의 구두. 5학년 오카모토 료코. 교단 옆에 선생님의 구두가 있다.
오른쪽 구두가 누워있다. 왼쪽은 똑바로. 일으켜 주고 싶지만 지금은 수업 중.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나의 고민. 우리 집은 아빠가 실업 중입니다. 아빠네 회사는 여름에 쉬고 겨울에 일하는 회사입니다. 아빠는 임시직이라서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실업 중이라 쌀값도 내지 못합니다. 오빠 두 명이 일하고 있지만 작은 오빠는 야간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엄마한테 주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필요한 것을 사주십니다. 나는 되도록 아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구두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네, 수업 중인데 그러고 싶은 그 아이의 마음이 상냥함이 뿜어내는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안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아이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400엔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400엔을 찾아갔는데요. 다음 날이 수업 참관일이었어요. 료코의 엄마가 학교에 왔는데 새로 산 빨간색 물방울 새 물방울 원피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료코는 옷이 없는 엄마한테 그 돈을 찾아서 이렇게 옷을 사주었던 거죠. 그런 것에서 그런 아이의 마음에서 선생님은 상냥함을 발견하셨지 않는가. 뭐라고 정의를 못했지만 제가 하여튼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저도 배운 느낀 측면이었는데 어떠신지요? 그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 시를 쓰는 일이라는 게 어떤 진리, 진실 이런 거를 찾아가는 행동이죠. 네. 그 박성진 선생님이 시를 쓰시니까 정의를 하느님의 말씀 뭐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어떤 꽃잎, 모기다리, 뭐 무슨 그림자 온갖 곳에서 이렇게 스며 있는 거를 평생을 찾아내는 거죠. 이 구도자들이 삶이라 안에서 평생을 찾아가고 탐구하고 이런 것처럼 이타니 겐지론 선생님은 상냥함이라는 것을 그 어떤 삶에서 닿아 있는 바닥 그런 데서 끊임없이 탐구하듯이 찾아가는 그리고 발견해내고 기뻐하고 말하면 할수록 안 되네 이거. 지난 시간에 왜 그 탁샘네 반에서 하느님이 숨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삶에서 그런 상냥함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네, 저는 탁 선생님이 이렇게 딱 뭔가 정리해서 말씀은 못 해주셨는지 몰라도 그 전에 달려라 탁샘이나 선생님이 쓴 교실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온통 상냥함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 되게 하이타니 선생님 네 반 아이들과 탁샘 네 반 아이들이 그 상냥함이라는 면에서 너무 많이 닮아 있구나. 사실은 아이들은 또 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보고 상냥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도 네. 불러주세요. 상냥한 사람 단동철. 네, 안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5학년이 아빠의 실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무 사회의 어떤 그런 찌든 면들을 일찍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래서 애다움보다는 너무 철이 일찍 든 거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과연 또 정말 얘한테 개인적인 성장에 옳은 일일까라는 좀 충분한 사랑과 온정이 걔를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사회의 세파가 얘한테 손을 뻗어가지고 너무 빨리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좀 우짠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어디 대목을 인용할 수는 없지만 하이타니 선생님 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어른이 베푸는 상냥함일까 배려일까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받으면서도 그 아이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봐주는, 끝까지 지켜봐주는 어른들의 마음이 더 맞는 환경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 어린이의 동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생명이고 하나의 인격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어른의 성실함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제가 내가 만난 아이들에서 사실은 저는 이 구절 때문에 한참을 그 안에서 머물렀는데요. 그 하이타니 겐지로의 내가 만난 아이들에서 아이들의 삶에 도망이라는 말은 없다. 예. 그 구절 딱 읽고 나니까 사실 제 스스로가 좀 생각하는 것도 좀 많아졌고 하여튼 그 구절이 이렇게 탁 걸려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랑도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방금 말과 같이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아이를 어리니까 약하니까 보호하고 감싸주고 길러주고, 어떤 갈등들은 어른이다 판단해서 먹여주기만 하고, 이런 게 거꾸로 학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을 말할 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삶과 문학이 일치하는 보기 드문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선생님이 실제 삶과 생각이 이렇게 한결로 이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문학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의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선생님이 실제 만났던 아이들, 또 동무 교사들, 그 다음에 또 만났던 선생님들, 이웃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논장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는 작품은 동무 선생님이 기시모토 신이치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너는 닥스 선생이 싫으냐, 이 작품도 가시마 가조라는 동무 선생님이 모델이 되었어요. 뭐 다른 구로다 마코토 라는 이제 아이를 모델로 한또큰 고추 작은 고추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뭐 혹시나 시를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지라는 아이를 모델로 한뭐 왈가닥 나나와 울보 슌스케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실제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도, 거기에 나오는 고다니 선생님도 실제로 후배 교사가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썼던 작품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그 선생님 작품과 철학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구체적인 장면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너무 많은 장면들이 있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은, 자기의 연약한 성격을 알고 있어서 뭔가 친구 같은 선생이 되고자 했다고 했고, 또 어린이 시 잡지 기린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과 시를 쓰고 끝까지, 그래서 17년 동안 매년 금둥이 학급이라는 학급 문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걸 아이들 시와 글을 이렇게 문집으로 펴내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글 가운데서 이렇게 마코토라는 아이 이야기를 한번 잠깐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마코토라는 아이는 큰 고추 작은 고추의 모델이 됐던 그런 이렇게 아이인데, 실제로 책이 뭐 오랫동안 판매된 동화책으로나 꽤 일본에서는 많이 팔렸고, 한국에서도 뭐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마코토가 2학년 때 하이타니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대요. 근데 1학년 때는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던지, 그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맨날 이 마코토 때문에 울었대요. 맨날 울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은 왜그 학교 건물에 물받이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하고,
길 앞에 뛰어나가서 덤프트럭 앞에 서서 죽는다고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 점심시간에도 막 이렇게 도시락을 막 뒤집어엎고 막 이러는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2학년 돼서 마고토라는 아이를 하이타니 선생님한테 반에 보내면서 학년 부장 선생님이 한 말이 재밌어요. 당신은 이런 아이 전문이지 않소. 그러면서 보냈대요. 근데 가만히 지켜봤대요.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뭔가 삐질 때마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한 장을 주면은 막왜 이거 한 장밖에 안 주냐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장, 네 장을 주면은 자기 책상에서 안 하고 뒤에 학교 학급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얘가 뭐 그림을 더 그리게 해달라 그러고 떼를 쓰고 이래서 그 선생님이 나갔대요.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인쇄소에 걸려 있는 그왜 롤지라고 하죠. 굉장히 큰 종이를 갖다 사와서 이렇게 강당에다 다 펼쳤대요. 펼치고 너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때부터 얘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또 얘만 그림을 그리게 하면 다른 애들이 차별로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했대. 그리고 그렇게 그린 그림이 1970년도에 오사카 만국 박람회 때 이렇게 벽화로 전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하여튼 선생님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왜 이러지 하고 한참 바라봐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아이가 쓴 시를 한두 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딱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딱지. 딱지는 재미있으니까 금지해서는 안 돼. 나는 딱지를 못하게 하면 밥도 안 먹을 거야. 나는 딱지가 없으면 공부도 안할 거야. 딱지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게 나아. 나는 딱지를 찍히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할 거야. 딱지는 내 친구니까 찢지 말아줘. 이게 2학년 아이가 쓴 시인데, 하이탄 선생님 참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 아이가 원래 뭐 그림이나 음악은 좋아했지만, 시를 쓰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학교 어린이회에서 딱지를 금지하게 하니까 화가 나서 쓴 시래요. 또 다른 시가 하나 있어요. 흉내라는 시인데, 이 시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는 간간이 다른 아이의 그림이나 시를 흉내내지만 나는 흉내내는 건 제일 싫어. 다른 사람이 발명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음흉해. 모두의 마음속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흉내의 신이 히히히 하고 살고 있는 것이겠지? 예, 이게 이게 몇 학년 때쓴 시예요? 2학년 때쓴 시죠. 하이텐 선생님은 어린이 시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로 생각한다지만 그중에서도 이 흉내라는 시를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자기 독자성을 이야기하는 강력한 시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사실은 막 이렇게 자기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점수를 위해서라면 친구 거를 훔친다든지 뺏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잘못 느끼고 사회가 맞아요.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고. 어른들이 함부로 길러준 거죠, 네. 애를. 스스로 크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시를 이렇게까지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마코토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에 40명의 아이가 있다면은 40가지의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렇게 가르쳐야 되고 기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교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힘들고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마고토란 아이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만났지 않았는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교실 일기도 읽었지만 김구민 선생님 초임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고민을 했지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다 이렇게 들어주거나 자세히 바라볼 줄 아는 선생님은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타니 선생님도 초임 시절에 이렇게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 같은 건 없나요? 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딪히면서 네. 배워간 거니까 네네. 처음에는 그렇겠죠. 어떻게 하죠?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선생님의 이 어두운 면이 이렇게 이제 안 계신데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것도 한국에서 네. 선생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그중에서 들려주신 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하이타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이 부족함을 한국에서 이렇게 밝히게 되다니. 먼저는 아이를 때린 이야기입니다. 오. 네. 본타 요시노리라는 이렇게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가수였던가 봐요. 이제 그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꽤 많이 이렇게 글지도도 하고 하셨거든요. 에쿠니 가오리나 이런 분들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글 공부도 하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여동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동생이 4학년 때인데, 선생님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싸울 수 있어도 힘없는 아이를 따돌리거나 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때렸는가 봐요. 요사. 아, 그 아이가. 예, 예, 예. 몬타 요시노리의 동생이. 그래서 무슨 까닭이 있어도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울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싶어서 벌을 줄 테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하고 같이 와라 했더니 엄마하고 같이 왔대요. 그래,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엉덩이를 까서 이렇게 때렸대요. 아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요? 네네네. 선생님은 나중에, 너무너무 그것을 부끄러워 하셨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되는데, 또 폭력 자체에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다른 방법이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었대요. 용서라는 표현은, 용서를 했다는 것은 하이타니 선생님 표현이고, 그냥 지켜보고 동의해 줬다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 그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교사로서 미숙했다. 정말 내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나를 폭력교사로 몰아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봐 주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 안 지켜봐 주고 나를 이렇게 만약에, 책망했거나, 항의를 했다면 나는 아마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허둥댔을 건데, 이 엄마가 지켜보는 덕분에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구나. 결국은 이렇게 지켜봐주는 이 엄마와 또 이것을 이렇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해주는 이런 동료와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사오스 스무라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5학년인데도 이렇게 글을 제대로 잘 못 썼는가 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선생님 왜 나를 예뻐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면은 선생님 왜 나를 예뻐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춤법에 있는 게 다 안 되는 아이였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이와 함께, 선생님은 주로 이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글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대학 강의 노트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걸 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편지를 주고받아보자.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편지 교환을 시작했대요. 편지라면 말하고 싶은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부터 교무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게 교무실 앞에서.
아이가 있어 스물하는 아이가 그리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기가 쓴걸 전해주고 근데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편지라고 했지만 스스무는 스스무대로 하이타인 선생님은 하이타인 선생님대로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제 스스무야 이제 좀 잘 쓰게 되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써봐 이런 말을 했대요 무심결에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얼굴빛이 확 굳어지더니 그 강의 노트를 하이타니 선생님한테 던져버리고 그냥 뛰쳐나갔대요. 관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대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아 이걸 차별이라고 아 내가 차별을 했구나. 어른들 심지어 작가들조차도 문장을 제대로 쓰기가 진짜 힘든데 이 아이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써왔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금방 깨닫고 사과를 했대요. 며칠 동안 사과를 했대요. 잘못했다고. 며칠 동안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좀 풀어졌는지 용서를 해줬대요. 그리고 실제로 스스무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대학 강의 노트로 몇 권이 되었다고 하니까 와. 굉장히 오랫동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일시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고받았군요. 네네.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해 가을에 이 사사오 스스무가 쓴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한창이라는 시거든요.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읽을게요. 지금은 태풍이 한창 사사오 스스무 지금은 태풍으로 한창 나는 태풍을 좋아한다. 남자다우니까 풍속 40m가 어떻다고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어졌다. 정전이라 촛불에서 쓰고 있다. 지금쯤 선생님은 뭐 할까?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폭풍우 속에서도 선생님을 생각하네요. 그래서 선생님 어째서 저를 애부해 주십니까? 이렇게밖에 쓰지 못하던 아이가 그해 가을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 마음에 그런 상냥함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하고 제대로 바라봐 주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그게 대해서 아이는 저항하고 대응했는데 결국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실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데 금방 후회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꺼내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만난 선생님들은 좀 더 함부로 규정을 해버리죠. 저 아이는 뭐가 어때 이렇게 해버리고 선생님 잘못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네요. 뭐 큰 그게 없네요. 실수담이 역시 선생님이구나 이런 그렇네. 그 아이들 글을 읽으니까 그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만났는지 그림처럼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새내기로 교사로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마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기준이나 목표에 아이를 두지 않고 이렇게 다가가려는 노력들, 친구처럼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모든 기준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 모래밭 아이들을 보면은 등교 거부하는 아이 이야기가 학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학교일 거예요. 그럼 많은 어른들은 이 시기에 아이들을 보고 사춘기니까 그래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탄 선생님은 그것은 되게 비겁하다. 사춘기여서가 아니고 그 아이만의 고민이 있고 그 아이만의 뭔가 어떤 생각이 있고 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아이를 마주하지 않고 사춘기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비겁하고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사춘기가 저는 좀 변명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애들도 뭐 자기가 뭔가 좀 불편한 행동을 하면 사춘기라서 뭐 엄마도 아이를 보기가 좀 어려워지면 사춘기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교사가 학교의 잣대나 어른의 잣대 또 사회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전혀 바꾸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가능성을 키우는 반대 작용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1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명의 방식으로 40명의 아이가 있으면 40명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되지 않는가. 결국은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혹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내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의 있는 그 자체로 만나는 것이 교사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락을 읽다 보면 거기 나오는 데스조나 쓰레기 처리장 아이들이 씩씩하게 커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성장을 방해하는 어른들과 싸우고 반항하는 모습도 그려지고요. 이런 점들은 어린이 상냥함과 어떻게 관련을 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나눈 사사오 스승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자기는 그 상냥한 마음을 이 선생님한테 꺼내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자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상냥함을 지키는 네네네. 건가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냥함을 보여주었던 아이의 시가 있어요. 강철 지그재그라는 시인데 이 시를 쓴 아이는 하이탄 선생님네 반 아이는 아니고요. 가시마 가즈오 선생님이라고 동무 선생님네 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요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철 지금오형 1학년 아오야마 다카시. 학교에 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었다. 새아빠도, 우리 엄마도, 형도, 그리고 아기도 모두 집을 나가버렸다. 아기 귀저귀도 없고 엄마 옷도 없고 집안에 짐이 하나도 없다. 나만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렸다. 나만 남겨두고. 밤에 할머니가 돌아왔다. 할아버지도 돌아왔다. 엄마가 다카시만 두고 간다고 할머니한테 말하고 갔단다. 엄마가 복지사무소에서 나온 돈을 모두 들고 가버렸다. 그래서 내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할머니가 울었다. 할아버지도 화를 냈다. 새아빠는 나를 싫어한다. 한 번도 기여해 주지 않았다. 형만 닭튀김집에 데려가 닭튀김을 사줬다. 나는 데려가지 않았다. 나는 아가랑 잘 놀았다. 안아주기도 했다. 업어주기도 했다. 내 얼굴을 보면 금방 반긋거렸다. 축제 때 노점에서 산 장난감을 보여주니까 자꾸 달라고 했다. 손에 쥐어주니까 입에 넣었다. 안 된다고 도로 뺐으니까 왕하고 울었다. 어제 점심값으로 받은 100엔을 들고 고베 백화점까지 걸어갔다. 빵을 사지 않고 강철 지그모형을 샀다. 배가 고팠지만 나중에 아기가 돌아오면 이 장난감을 줄 거다. 손에 쥐어주고 걷게 해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마음이 읽히죠. 100엔으로 점심을 사 먹지 않고 그리고 이 강철 지그모형을 산 까닭도 이해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이타니 선생님은 이 시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6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절망이리라. 그 절망 속에서도 상냥함을 잃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인간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오야마 다카시에게는 또 가시마 가조라는 선생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말도 했어요. 가시마 가조 선생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모찌, 잡살 모찌를 두 개를 사놓고 선생님을 드렸대요. 그런데 가는 길에 봤대요. 선생님이 대문을 나서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걸.
아우. 역시 가시마 가즈오 선생님도 평생 평교사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한 어떤 이 다카시와 가시마 가즈오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나 할까 쓸쓸함이라고나 할까 그런 마음들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이렇게 그 상냥함을 이렇게 잃지 않고 또 있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뭐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 엄마가 나중 뒷이야기인데 남겨둔 유일한 것이 빨간색 샌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코강이라는 강가에서 이렇게 강가의 돌이라는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다른 아이 한 아이가 이렇게 샌들을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카시가 막 뛰어가서 샌들을 건져줬어요. 건져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삐끗했어요. 왜 저러지 했는데 나오고 나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카시의 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시가 거기서 절규를 하죠. 저기 다카시의 신발이 떠내려간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우리와 안녕하리면에서 소리라는 편에 이걸 다시 단편 소설로 쓰셨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카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아마 다카시의 그 상냥함에 마주하지 못했던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어쩌면은 다카시의 그 상냥함 혹은 큰형의 상냥함을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일화들뿐만 아니라 하이타니 선생님은 그 어린이의 낙천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주로는 코르네이 추콥스키의 말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상냥함과 낙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야 될까요? 코르네이 추콥스키 선생이 이제 어린이 말을 한 40년 동안 연구를 해온 러시아의 어떤 아동문학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털리를 빼는 걸 보고 할머니 눈알도 빼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의 언어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린이는 절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낙천성이 있대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낙천주의 낙천성이 어쩌면은 그 상냥함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이타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의 그 낙천성과 또 상냥함을 잘 보여주는 한 아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토루라는 아이인데 하이타니 선생님이 1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아이의 시가 있습니다. 나의 달이라는 시인데 이걸 선생님 누구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나의 달이 다카하시 사토루. 나는 유치원 때 트럭에 치였다. 치였을 때 피가 막 나왔다. 엄마가 큰 소리로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고 해서 꾹 참았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미야지 병원에 갔다. 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랐다. 마취를 했기 때문에 자른 것을 몰랐다. 그리고 한밤중에 울었다. 깨어나 보니까 깜깜해서 아빠랑 엄마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서 만날 울기만 했다. 퇴원하고는 텔레비전만 봤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뼈가 자랐다. 나는 밤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뼈야, 너는 나한테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자라주었구나. 나는 뼈야, 너는 나한테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자라주었구나 라고 하는 대목에서 보이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낙천주의는 진짜 어린이에게서 공기와 같은 것이다.
어린이 영혼의 무기고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낙천주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이타니 선생님 여러 번 하셨었는데 이 다카시 사토루가 하이타니 선생님 반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교통사고 난 다음이었죠. 학교에 나오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또 안 나오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이랬대요. 근데 뭐 아이가 특별하게 되게 귀엽고 그런 아이였는데 특별하게 막 어두워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5학년인 누나가 있어서 그래도 하이타니 선생님은 이 아이와 계속 소통해야겠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해서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그럼 누나가 전달해주고 이렇게 서로 전달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사토루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개를 잡아서 빈 깡통에 넣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자에 뭐 선생님은 영혼이 얼어붙어 버렸다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는 다리가 잘려나간 개만 잡아서 깡통에 넣었어요 그랬대요. 어쨌든 편지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은 좋아졌던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좋아졌대요. 다행히 2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되게 좋은 분이어서 이 사토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 쓴 시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토로가 이제 어떤 시를 썼는지를 거꾸로 나라하고 온천하고 두 가지 시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거꾸로 나라. 여기가 거꾸로 나라라면 재미있을 거야. 부자가 가난뱅이고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엄청 부자야. 도둑놈이 들어오면 손들어 하지 않고 발들어 해서 엉덩방아를 찢겠지. 그리고 도둑놈이 돈을 줄 거야. 재밌네요. 네. 온천. 어제 저녁에 치킨 라면을 먹었더니 뱃속에 온천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뭐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은 사토루가 또 어떤 때는 이런 시도 썼대요. 선생님 잊게 해주세요. 이런 시도 또 썼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글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힘이 느껴지고 재밌는 시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상냥함이나 낙천성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지켜봐주는 또 어른이 있으면. 이런 시 온천이나 뭐 이런 거꾸로 나라 이런 시도 같은 것 같아요. 그 낙천주의라든가 어떤 그 살아내리는 생명력 이것도 유머 이런 게 이렇게 끼어지네요. 예. 나중에 되게 아이가 이제 좀 더 좋아진 게 나중에 더 선생님이 계속 지켜봤는데 운동회 때였대요. 운동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출발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는 결승점에 왔는데 아이는 절반도 못 간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뛴 거죠. 운동장을 한 바퀴를 뛰고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던 운동회에 왔던 선생님들, 아이들, 어른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쳤대요.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천주의라는 것이 뭐 상냥함의 어떤 바탕이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충분한 설명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이 사투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엿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상냥함이 따뜻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유머 있고 밝은 쪽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엄격함도 때로는 상냥함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참 선생님 진짜 상냥함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이들과 쓴 글이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엿보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끔하나라는 시가 있는데 좀 긴 시입니다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야스코가 여자 이름인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읽겠습니다. 끔하나 3학년 무라이 야스코.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나 가게에서 껌을 훔쳤어요. 1학년 애랑 둘이서 껌을 훔쳤어요.
금방 들켰어요. 틀림없이 하느님이 주인 아줌마한테 알린 거예요. 나 말도 못했어요. 온몸이 장난감처럼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1학년 애한테 훔쳐라고 했어요. 1학년 애가 너도 훔쳐라고 했지만 나는 들킬까봐 싫다고 했어요. 1학년 아이가 훔쳤어요. 하지만 내가 나빠요. 그 애보다 100배 1000배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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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빠요. 엄마한테 안 들킬 줄 알았는데 금방 들켰어요. 그렇게 무서운 엄마 얼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슬픈 엄마 얼굴 처음 봤어요. 죽도록 때리고는 너 같은 애는 우리 애 아니야. 나가. 엄마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혼자 집에 갔어요. 항상 가던 공원에 갔는데도 꼭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만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 물고기처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 얼굴을 보고 울기만 했어요. 나는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엄마는 아직 슬퍼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되게 불편한 시지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 시를 읽고는 아, 이거 너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이 시를 아이에게 같이 쓰면서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만둬 이런 마음과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쓴 글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글이었대. 세 문장으로 된 글을 갖고 왔는데, 이 글을 받고는, 하이탄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스코, 진실을 써봐.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한 사실보다도 도둑질을 한 나의 마음과 나를 마주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둘이서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한동안 말이 없고 그러다가 아이가 울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쓰내려간 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쓰고 나서 하이텐 선생님이 아이한테 좀 편지를 보냈대요. 야스코한테.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을 뭐 짧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잘못을 하면은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벼운 도둑질인지도 몰라. 그런데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고 주의를 준 뒤에 또 상냥하게 대해줄지도 몰라. 근데 야스코 곰곰이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도둑질을 한 사실이 아니라 도둑질을 한 뒤에 마음이야.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뭔가에 기대려는 마음을 품게 돼. 실컷 야단 맞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후련해지지. 그게 바로 인간이 기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이들도 나쁜 짓을 했을 때 야단을 맞고 나면 훨씬 즐겁게 놀지 않니?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깊이 반성했나 보다 하고 안심하지. 하지만 양쪽 다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저지른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그 죄를 평생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 야스코, 그걸 잘 생각해봐. 정말로 엉킥한 사람은 한순간도 자신을 속이지 않아. 야스코의 시는 야스코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증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야스코의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 야스코, 선생님은 너를 믿어. 지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마주하게 하는 것을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야스코가 3학년이 되어서 또 쓴 시를 보면은요. 싫어하는 가게라는 건데 이 시를 보면은 그 가게, 물건을 훔쳤던 가게를 막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스쿠는 착한 아이가 되었는데도 여기가 지나가는 게 부끄러운가 봐, 이렇게 말하자. 그 가게 주인이 이제 착한 아이니까 어려 말고 어서 오렴 하고 아줌마가 말을 했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렇게 자기를 마주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엄격함이 또그 상냥함은 엄격함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도 대단하시네요. 그 야스코가 다시 그 훔친 가게로 가서 그 실한 가게, 그 가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결국 상냥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냥함이 하이타니 겐지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그 상냥함의 힘으로 스스로 변해가고 또 성장해가고 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나는 선생님이 좋아해 보면은 미나코당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싫어하면서도 그 상냥함을 잃지 않는 그 아이들의 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곁에 있어주는 이런 관계들을 한번 좀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에서도 되게 아이들이 지닌 상냥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또 서로를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애들 이렇게 네네. 맡아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부딪혀서 이겨내지 않고는 진정한 상냥함을 지닐 수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쓰거나 글쓰기를 저희가 더볼수 있는, 앞에서 언급된 예 말고 더볼수 있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그 아이들과 시를 쓴 이야기는 선생님 내 부하에라는 책과 또 태양이 낀 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서도 뭐 있지만은 아이들의 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 책은 이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또 결이 다른데요. 자, 이번 기회에 또 하이타니 선생님이 사회적인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그런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점점 황폐해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벼려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책도 좀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의 에세이가 참 좋은 에세이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개된 것이 지금까지 한세권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낸 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펴낸 책들 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펴낸 책이에요. 그래서 딱 일본에 있는 책은 아니고 일본에 있는 책두 권을 모아서 우리는 한 권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예, 하나가 상냥하게 살기, 또 다른 하나가 이번에 펴낸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입니다. 이번에 펴낸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을 읽으면서 좀탁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왜 우리 역사 교과서도 국정화 뭐 역사 교과서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아,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말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었는데요. 이런 표현도 썼어요. 학교는 변혁되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혹은 변혁에 이르지 못한다면, 학교를 거부하거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와 그 부모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의 끝에 이렇게 썼었어요. 기업의 전사를 만들기 위해, 일부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이용당한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 중학교 졸업식 때, 지금은 이제 뭐 대학 다니고 있지만은 가서 너무나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중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아,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 몇 명이 갔고 외고에 몇 명이 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간 아이들은 10명 남짓도 안 돼요. 나머지 40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러리가 돼버리는 네, 순간인 거죠. 그렇게 버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의 현실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 일본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인간이 공부를 하는 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인간이 공부를 하는 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지요. 이런 것도 되게 뭔가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향해 나아간 아이들, 아이들의 낙천성, 상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은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짧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짧게 정리는 잘안될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 탁 맺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것인데요. 보통 작품을 보면은 현실의 어려움이 나오고, 그죠? 그걸 잘 극복해서 나중에 되게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이타니 선생님 작품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렵고, 그래서 이걸 극복해서 잘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이타니 선생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상은 결코 현실을 떠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현실에서 이 하루하루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그 따뜻함과 그 상냥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은 결코 현실을 떠나 있는 뭐 이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길어올린 이야기고 현실에서 발견하는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쏙 빠져서 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현실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주하는 상냥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정말로 지금은 상냥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고민이 깊어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글쓰기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 대표님 개인으로서 인간 조재현으로서 만났던 하이타니 선생님, 그리고 또 양철북 출판사 대표로서 만났던 작가 하이타니 선생님, 어떤 분이셨어요?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선생님 가시고 나서도 되게 힘든 때는 사실은 그때 강연회 했던 자료를 꺼내서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다시 또 조금 뭔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결코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뭐 아름다웠던 사람이기보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갔던 사람인 것 같아서 늘 힘들고 뭐 이렇게 굽이굽이가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유서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만났을 때, 선생님, 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저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양철북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결점투성이가 많겠지만요.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에 너무 마음이. 저도 짠해가지고. 네, 지금 뭐 이랑쌤도 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뭐 저는 정리를 안 하겠어요. 그냥 저도 상냥함을 꼭 붙들고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타니 선생님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마당을 또 하이타니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이타니 선생님이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로 저희 풍성하게 꾸며주신 조재원 양철북 출판사 대표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당은 아이들의 시와 글, 그리고 그 시와 글로 만든 노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랑쌤께서 한번더 수고해 주셔야겠어요. 초등학교에서 한번 유행처럼 돈게 있어요. 선생님 사용법. 네, 그래서 그러면 12월 말쯤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우리 선생님은 뭐 이렇게 사용하세요. 설명서처럼 이제 한 해를 보낸 아이들이 아, 만드는 그런 거죠. 학급 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본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노래로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한승모 선생님이라고 아카펠라 동요 아카펠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인제에 계시는 선생님 맞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선생님. 그럼요. 강원도의 힘입니다. 잘 알고. 이분이 2013년도에 꿈사람 땀이라고 하는 이제 2013년도에 만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사를 썼대요. 제목은 원래 다 그런 거래. 그래서 이게 좀 헤어질 때 지금 시즌쯤 이렇게 제가 듣고 저도 아이들하고 가사를 바꿔 부르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강원도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아카펠라 팀 별이별에서 만든 학교 가자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들으면서 한해 마무리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는 딱 아이들하고 잘 맞을 즈음 저희가 늘 헤어져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아, 이랑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안 들었는데도 그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원래 다 그런 거래.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선생님은 매일 노래를 불러요. 이제는 음악 시간에만 노래 부르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간다고 얘기 왜 해요? 이제 똥 얘기는 그만, 그만. 숙제 조금만 내주세요. 안 했다 남기지 좀 마세요. 그래도 이제 못 보니 서운해요.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 울지 말자, 눈물 흘리지 말자. 원래 다 그런 거래.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원래 다 그런 거래. 남자랑 여자랑 할머니랑 나도 베란다에 있던 장수 풍뎅이도 우리 집 마당에 누렁이 북실이도 하품을 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레몬 생각하면 침주룩 흐르고 소풍 가기 전날 설레서 밤을 새고 모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원래 다 그런 거래. 울지 말자 눈물
자 원래 다 그런 거래 원래 다 그런 거래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학기 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들으면 뭉클할 것 같아요 노래 저희가 이번 4교시에 3교시에 이어서 하이타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따로 느낌을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말없이 이 여운을 그냥 꼭 간직한 채 오늘 그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학교정이 땡땡땡 5교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